엄마도 다 모였어. 가끔은 또, 가끔은 저렇게 놀아주네. 응, 화딱 먹어. 예쁘게 앉아서 먹어. 먹을 거면 알림아. 끝? 어? 예쁘게 앉아. 끝이라고? 예쁘게 앉아. 에이, 설마. 끝이야. 응? 많아줘. 어? 친다고, 진짜 빠르네. 너무 짧은데. 3초 컷인데 지금? 일로와. 막 강렬하지도 않았어. 일로와. 엄마 줘. 엄마 부족이다. 뭐야 누구야? 누구? 친구인 것 같은데? 친구? 뭔 친구? 응?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아니 오늘 온다고 그래. 해야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내가. 아니 오늘 얘기해야지. 아니, 저거 뭐야? 또 엊그제 얘기한 거. 얘기하려 했는데 바빠가지고 못했어. 남편이 말도 없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도 없이? 친구들이 와요. 와. 아내가 가장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니지. 말이 없어. 말을 얘기 안 했다고 사전에. 응, 얘기 안 하고. 이거는 너무 큰 반칙인데. 뭘 또 그렇게 사왔어. 밥 먹어야지. 김기덕이라는 친구고요. 초등학교 절친인 친구예요. 아니 일로 와. 뭐 그 친구의 여자친구인 김준이라는 친구고요.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조언이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 조언을 듣고 이유가 싶어서. 있었네. 그러면 또 야. 뇌물을 또 가지고 오긴 했네요. 조언을 듣고자. 삼촌 안 되지? 여기 있을게요. 왜? 그러니까 손님이 예쁘니까. 아내 좀 탁 이렇게 좀 안아주고 아내를 먹여주면 좋을 텐데 그지? 내가 볼게 너가 좀 먹어봐 이러면. 왜 앉아? 불 켜져 있고. 아니 그냥 이럴 때 오빠 나도 하나 싸서 줘 이렇게 먼저 얘기 꺼내보는 건 어때? 한 번도 안 그래봤죠? 딱히 승우도 엄마를 더 좋아해가지고 둘째도 그럼 계속 엄마 계속 엄마가 안 나눠보면은 그게 그런 거지. 그렇지. 자주 안아보니까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만 안아준 거지. 그렇죠. 정확하게는 근데 지금 엄마가 계셔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우리보다 더 속상하실 엄마가 더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아, 혼자. 뭘 제대로 못하네. 아무것도. 뭐? 뭐? 뭘 못해. 빨리 먹어. 근데 일단 지금 좀만 재우고. 오빠가 너무 피곤해서 밥 먹을 시간이라도 좀 집에서는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사를 만났구나. 그러니까 약간 죽을 성격인가. 본인이 남편 저렇게 만든 거야 지금. 괜찮다 그러면 안 돼. 다 괜찮다 그러면 사람이 호의가 있었다면 나중에 그 당연한 걸 알아요. 내가 위에서 해줬는데 어머니가 계셔서. 근데 어머니 오히려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신 말씀 대신해 준 거 아니에요? 계속 하셔도 돼. 그래요? 어머니 제 생각이랑 비슷해요? 어때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딸이 너무 양보하고 살죠?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서로서로 이해를 하면 좋은 거죠. 서로서로 이해를 하면 좋은 건데 둘 다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만 물러나는 것보다는 지금 너무 따님이 너무 두 발짝 물러나서 너무 물러나 버릇하니까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건지 안 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건지 안 되는 걸 머릿속에 팍 박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경우에 그러니까 남편을 나쁜 남편으로 만드는 건 나일 수도 있어. 오~ 맞아. 오~ 오~
5천원 가실게요. 어, 내가 요청해야 돼요. 네. 안 괜찮아. 나 힘들어. 자기가 좀 봐줘요. 애기가 나한테만 오려고 하는 건 자기가 앉질 않아서 그래. 얘기하고 요청해야 돼. 좋은 남편 내가 만드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때? 결혼해서 애기 낳는 거. 결혼하면은 좋아.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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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더 좋아. 안 하면 더 좋아. 에이, 무슨 말을. 맞아. 후회해? 아니, 후회는 안 해. 이미 한 거니까. 근데 이게 안 하면 더 좋다는 게 그만큼 책임질 게 없으니까 좀 자유롭고 하니까 인생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더 좋다는 건데. 대신에 결혼을 했을 때 얻는 행복을 느끼진 못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예 딴판이야. 갈림길이지. 뇌정 좋았어.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애 키우고 뭐 하고 이런 거 보면 우선 애한테 이제 자기 삶을 다 바치는 거니까 그런 거 보니까 아 애는 낳기가 싫다.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도 아린이 봐서 알잖아. 아린은 이쁘지. 이쁜데 이제 키워보는 거랑 보는 거랑 다르니까. 그렇지. 완전 다르지. 뭐 다른 친구에게도 봤을 때 한 하루 봐줬는데 너무 지치더라고. 근데 그 과정 조금 지나면은 애기들은 계속 크잖아. 근데 그 기간 동안이 힘드니까. 근데 나는 애기 키우는 거 많이 추천해. 이런 힘든 게 있어도 그거를 그냥 단 한순간에 딱 녹여준다 해야 되나? 애기 안 보잖아. 애기 안 보고 스킨십 이제 다 봤는데 뭐. 10분 때문에 나는 행복해. 아니 오빠 맨날 늦게 퇴근하잖아요. 응. 그럼 늘 전화하면 아린이 재우지 말고 기다려. 아린이 보고 자기 이런단 말이에요. 가부장적이구만. 너무한 거 아니야? 너가 그렇게 하면 수빈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재우고 자야 되니까 힘들지. 그럼 민근이가 재워야지 이제. 근데 이게 너네는 또 맞벌이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응.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이 육아라고? 한 명이 육아를 하면은 한 명이 이제 밖에서 이제 벌이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수빈이가 혼자 힘든 만큼 나도 거기서 그만큼 좀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야 육아는 아니야, 공동이야. 공동이야 공동이야 이거는. 근데 돈을 벌든 안 벌든 어쨌든 너가 육아는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육아는 공동이야. 야, 아니, 돈... 그 일하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집 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이야... 친구들이 아주 그냥 좋은 친구들이네. 아니, 집 왔을 때. 집에서 되게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오면은... 그러면 일요일마다 퇴근... 아니, 일 안 간다 했잖아. 그럼 너가 와이프 나갔다 오라 하고 너가 대신해서 육아를 한번 해보면 안 돼? 그 시간에 봐주면 되겠다. 저 친구들 자주 와야겠다. 아유. 아까 미안합니다. 어, 친구들. 예. 선생님 뭐라고 했냐? 자주 오세요. 아, 친구들 잘 불렀네. 잘.